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 우리 대한전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또 대한전선 주주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뭐라 그래야 되죠? 지금 살짝 어떻게 보면 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굉장히 좀 긍정적인 상황이 펼쳐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좀 긍정적인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를 생각을 해보면 지수가 이제 저점을 찍은 것 같아요. 예, 지수가 과매도 구간에서 이제 슬쩍 머리통을 드는, 예, 그런 현재의 위치 상황에 놓여져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구닥다리 취급받던 전선 산업의 재발견. AI 바람 타고 퀀텀 점프. 이거 오늘 새벽 기사거든요. 이게 보시면, 물론 합산이에요. 이 LS와 대한전선의 합산 매출이 AI 시대 전력 수요 급증으로 인해, 네? 급증으로 인해 사상 최초로 10조 원을 돌파할 것이다. 빅2를 포함해서 국내 전선업계 중저부터 쫙 슈퍼사이클 파도에 제대로 올라탔다. 제대로 올라탔다. 10조 클럽 예고. 여러분들 기사 읽어보세요. 이거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예, 일단 10조 클럽 예고 무난하다. 수주 잔고 43%. AI, 전기차 전력망 교체 다 뭐가 필요해요? 전선이 필요하다. 해저로 뻗은 땅을 파고든 R&D 투자 수출 사상 최대. 턴키 역량 뭐였죠? A부터 Z까지 다 해주는 거죠? A부터 Z까지 다 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좀 기대가 된다라는 거 하나. 기대가 된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볼까요? 구리값이 올라가고 있어요. 예. 구리값이 지금, 한달 기준으로 보면은 어때요? 요때 뭔가 최고치 찍었다가 차트를 보면 어때요? 야, 여기서 흔들다가 요거 5짜리 딱 넘어가면 신고가. 구리값이 초급등한다. 그 얘기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그러니, 세 번째. 세 가지의 근거를, 세 가지의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전기전선 아주 현재 나쁘지 않다라는 거. 나쁘지 않다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꼭 한번 강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예. 네. 그러면 사실 그럼 주가가 어디가 싸고 어디가 안 싸고 그런 거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여러분들 올라가는 종목 좋은 종목은 알아서 뭐예요? 네, 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추세의 지금 변곡점에 들어와 있다. 개인적으로 15,000원 한번 움직여주면 15,000원까지 한번 와주면 2만 원 가는 거는 저는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는 좀 가야지. 이제는 좀갈수 있겠다와 같은 생각이 조금씩 들고 있다라는 거.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좀 긍정적인 얘기들로만 여러분들에게 브리핑을 좀 드리고 싶어요. 물론 재미는 없죠. 물론 재미는 없고요. 예, 그렇다고 해서 전망이 밝다고 해서 무조건 상승하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분위기가 꽤나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구나 정도로만 해주시고 거기에 취해가지고 또 이제 뭐 매수를 엄청 하고 뭐 이때가 진짜 무조건 여기가 타이밍이다라고 하면서 매수하는 우를 범하시진 마시고 충분히 뭐예요? 여러분들 어차피 아시겠지만 올라가더라도 어때요? 올라가더라도 어떻습니까? 다 쏘고 기회 주고 쏘고 기회 주고 쏘고 기회 주고 쏘고 기회 다 줍니다. 예, 여러분들 최저점에서 사려는 욕심만 버리시면 돼요. 아시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라도 이제 조금 대한전선에 제가 이것저것 요것저것 다 따져봐도 이거는 콜이 맞는데와 같은 브리핑이 좀 이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저는 저점 찍었다라고 봐요. 예, 저점 찍었다라고 보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점 찍었다라고 보고, 오늘 중국에서 지급준비율 인하가 나왔습니다. 지급준비율 인하는 결국 시장의 유동성이 또 풀린다라는 거. 유동성 시장에 돈이 풀렸을 때 증시가 안 올라간 적이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강조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시장의 테마의 대장과 테마의 대장, 그리고 시장에 뭐가 지금 가장 강력한지와 등등 이런 것들 지금 판단 못한다, 대장주만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공식 텔레그램을 통해서 다 언급드립니다. 사실 다 언급드렸던 내용들이에요. 다 언급드렸던 내용들. 이런 것들 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여러분들이 뭐 매매 타이밍이야, 저희가 뭐 VIP를 통해서 매매 타이밍 같은 거 다 잡아드리긴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일단은 그래, 종목만 알아도 반은 먹고 들어간다라는 거. 종목만 알아도 반은 먹고 들어간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그거 반이라도 좀 먹고 들어가실 수 있게끔 저희가 다 떠서 밥상 차려놓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떠서 드시면 됩니다. 들어오시는 방법은요, 영상 댓글 혹은 설명란에 저희 또 채널 링크 있으니까 그거 타고 입장만 딱 해주시면 된다라는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